우리 멤버들한테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고 표현을 못했었는데. 오! 뭐야? 저기 하나 있어? 오! 예뻐! 오! 능이 사준 거예요? 야, 고맙다. 헐, 대박! 잘 쓸게요. 진짜 잘 쓸게요, 재현이. 왜 그 마음이 중요한 그게 아니냐고요? 160이다. 감사합니다. 정재열이 기대하다고 최예빈이 선물 줬잖아. 진짜 우리 이제 선물문 없애자 다 같이. 아니야, 내가 죽어 끝내는 거야. 진짜 끝도 없어. 왜냐면 우리 너무 쓸데없는 소리 같잖아. 그래서 뭐 이 선물 줘, 저 선물 줘 하잖아. 그게 나쁜 거? 너무 존재할 돈 아깝잖아. 다음에 끝내면 안 돼? 아니 이게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만약에 뭐 추석 때 제이가 나한테 가져와 얘네 셋 눈치 보여. 나도 그럼 장난친다 치고 나 한마디씩 하겠지.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상납하게 되잖아. 너희 사준 거예요? 여기서 갖다 가져. 진짜로? 대박. 근데 이게 현금 아니야? 아 릴레냐고. 진짜 장난이야. 아 진짜 장난이야. 아 나는 너가 안 치면 돼. 숨길 수밖에 없어. 어떻게 안 쳐? 얘가 예를 들면 얘가 나한테 아이패드 가지고 내가 희연 옆에 계속 이렇게 얼쩡 다닐 수밖에 없지. 나는 이게 사실 공기동이 시작해서 1, 2, 3이 이어지는 건데 너 입만 담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냥 좋은 노래로 끝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너네 안 부담스러워. 예를 들면 강재기가 나한테 추석 때 뭐 에어팟 가져. 너네 안 부담스러워. 그니 마음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근데 이게 마음이 닿아서 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입만. 아니 근데 나는 아 나 진짜 내가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 문화가 사실 선물 주는 게 그냥 너 덕분에 잘 됐다 좋은 의미잖아. 아 난 너무 아까워. 근데 난 내 생각에 너무 아까워. 그 선물 문화 없애자고 컨셉이시던데. 왜 실룩실룩 웃었어? 아니 웃기잖아 이 상황이. 내가 없애자고 말하고 난 진짜 너네 생각해서 얘기했어. 내가 너네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선물을. 아, 이러고 이제 11월에 기존 생일이잖아. 아 생일 안 해봤다. 이유 또 하나 있어. 매출 보고 좀 더 존나 온다 그래. 내가 뭐 내가 봤을 때 씨발 9월 말에 정산되는 거 보고 나 박현석 보고 진짜 매출 나올 것 같아. 자기 이러니까 그래 너 덕분에 잘 됐거지 감사의 매출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내 잘못이야. 현타 온 건 냉정하게 내 잘못이야. 아 왜냐 우리는 미스 강이야 전제고 한 만큼 가져가는 거에서 많이 가져가는데 내가 거의 현타 온 건 내 개인의 감정의 문제지. 맨날 적으면 야 부르마 너 이 나이에 야 누가 날 사줘야 돼. 이 말 누가 뭐가 날 사줘야 돼. 맞아. 그래서 내 말은 뭔 말이냐면 그건 그거고 나 정말 나쁘구나. 내가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 같다. 내가 그럼 얘기할게. 난 이 장난을 안 칠 수 없어. 난 장난을 치고 싶어. 계속 치고 싶어. 계속 달고 싶고. 근데 한 명이 주기 시작하면 난 달라고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돼 있잖아. 너 눈치 뭐야? 눈치 당연히 보이지. 눈치를 보지 말자. 아니 어떻게 안 봐. 그것도 얘네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없애야 돼. 우리끼리 선물 주는 문화는 다 없애고 나만 잘해서 사실 너네가 돈 버는 거 아니잖아. 딴 사람도 있잖아. 회식을 한번 쏘거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그냥 그래. 다 하지. 개인 간의 선물은 금지. 야, 이렇게는 안 돼? 너는 그럴 수도 있는. 안 되지. 아니 아니 내 말은 내가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짜 모링이한테 그 무드처럼 너무 좋고 너 받고 싶단 얘기네 지금. 아니 그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내 말은 서로 촬영 돈을 먹다 선물 주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시작한다. 만약 너가 얘한테 에어팟을 받았어 촬영 돈을 먹다고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또 실룩심 들 거 아니야. 와 씨발 난 기가 없나? 내가 이럴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럼 얘 나한테 또 쳐야 되잖아. 그다음은 금액을 정해놓는 거 어때? 뭐까지라고요? 생일 선물 뭐 다 포함. 우영민 그럼 입었을 때 그게 좋아하지 말든가. 아니 좋았을 땐 어떻게 해. 뭐가 진심이에요. 아니야 난 분명 11월 때부터 장난칠 거야 슬슬. 그래도 확실하게 말해줘요. 나 엄청 아니 확실하게 말해줘.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는 전제니까 난 장난친다는 거. 근데 그래도 하지 마라. 진짜 나네. 그래 우리한테
야, 너네들 힘들겠다. 그럼 확실히 기동님 생일부터는 이제 안 하는 거. 아, 완전 안 해. 난 장난은 칠게. 그러니까 그걸 진심으로 받아줘. 진짜 압박 느끼지 말고 제 진심으로 받아줘. 뭐야? 진짜 와법이야. 앞으로도 달라고는 할 테니 절대 성공하지 마. 뭐야 이게? 장난치는 거지 그냥. 하여튼 너네 더 열심히 해서 그냥 돈 잘 벌면 그걸로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나한테 하지 말고 전체한테 하는 게 난 맞는 것 같아. 이게 행복한 건 나중에 지나고. 그래, 서로 선물하는 건 나만. 나도 근데 예전부터 없애고 싶긴 했어. 싫어, 이 새끼. 갑자기 예전에 얘기했어. 근데 지금 타이밍이 없어졌는 게 조금 조금 상황이 얇긴 한데, 그냥 뭐 동생들 챙기는 거 밥 한 끼 정도 사주는 것까진 하자. 아니 그런 거 무슨 밥? 무슨 기름을 거야? 전기요금으로 만드시다. 이거 봐, 밥은 정말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어. 근데 너무 외계인 인형인데 너무 귀여워. 한 10만 원 언더. 10만 원 언더예요. 10만 원 언더. 10만 원 언더. 딱딱. 만약에 10만 원 너무 선물했다가 발각되면 똑같은 거 모르는 사람한테 받은 분이. 네네. 이제 뒷성을 이해하겠네. 뒷성. 얘기 들어보세요. 시점을 때려주시면 순위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 매칭을 좋은 브랜드를 위에부터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래놓고 추석에 공기동한테 그걸 마치 선물하냐 싸움. 이게 바로 보이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컨텐츠입니다. 나 분명히 한 달라고 했어요. 지금 저 집에 있을 거긴 해요. 아니 뭐야? 추석 때 집에 있을 거야. 있는 날 하루 공부해주세요. 다들 인사하러 오세요. 부모님 달고 오면 가산 좀 드려요. 안돼 안돼. 진짜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야. 이거 때문에 키운 거예요, 강남? 아니 공부가 시켜야지 이제. 더 이상 안 하지. 아 근데 유들있게 합시다. 밥 사주고 뭐 기프티콘 정도는 괜찮은 걸로 합시다. 아 그럼 또 생일 때 기프티콘 보낸다고 또 애들이. 오케이. 그럼 확실히 생일 선물 끝. 생일 선물 하고 축하 메시지만. 축하 메시지만. 편지? 아무튼 그거랑 똑같은데 이제. 아 메시지 일식할 거잖아요. 어차피 안 해도 돼. 이유만 하거나. 아니 그거구나. 애님 쿠폰이나 좀 보내놔. 아니 어떡해. 야 난 50만 원씩 보내라. 아 그런 거 없나? 진짜 장난이야. 아 뭐지? 뭐지? 너무 번거로워. 뭐야? 뭐야? 진짜 어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진짜 고마워. 어려워. 얘네 진짜 어려워 버린다. 아 진짜 아무 단어 나 근데. 아이 단어 두 개 맞지. 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지? 아이 결국 둘이서. 조촐하게. 어? 아! 아! 아, 맞았다.